특별히 이동윤 씨의 동상, 동기 유민상 씨가 사회를 봤는데요. 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유민상 씨가 사회와 주례를 맡아서 1인 2역을 했습니다. 아, 재밌네요. 축가는요, 특별히 미녀 개그우먼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또 이동윤 씨가 아내를 위한 세레나들이 직접 준비하기도 했죠. 정말 유쾌한 결혼식이네요. 네, 이동윤 씨도 이제 품절남에 합류했습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정표 씨를 시작으로 이동윤 씨까지 많은 인기 개그맨들의 결혼. 작년 한 해 10상 이상의 부부가 탄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안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그맨들의 아내는 모두 미인이라는 점. 아, 정말 그래요. 끝자만 따서 미미야. 미미야. 라고 부르던지 아니면 매출이. 뭐 매출이라고 부르던지.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자, 아내 자랑의 연영형 최민관 씨. 한 달 전 미모의 신부와 결혼식을 올렸죠. 아, 부럽네요. 그래요. 부럽습니다. 예뻐요. 아주 예뻐. 하여튼 너무 예뻐. 또 한 명의 노총각 스타 홍록기 씨도 미모의 신부를 만나 팔불출 남편이 됐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개그맨에 빠지는 이유, 대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만나서 재밌고 뭐 유머러스한 면 때문에 경계를 풀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다가 또 의외의 진지함이나 뭐 솔직함 그런 면모를 봤을 때 또 더 색다른 매력을 확실히 느낄 수도 매력이죠. 있고 그래서 개그맨 분들이 미인을 많이 얻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물론 정말 아름답지만 미녀분들이 그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맥을 좀 이어가려고 어떻게든 사로잡으려고 쫓아다닌 것 같고. 그런데 더 부러운 건 미모의 아내 내조의 여왕이기도. 2012년 최고의 캐릭터 갸루상을 탄생시킨 장본인 박성호 씨의 아내. 아, 캐릭터를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네. 케이블 프로 어디서 보다가 갸루족 분장을 하고 남잔데 되게 밉상으로 보이지 않고 귀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로 사진을 찍어놨다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캐릭터 할 때 참고하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멘붕스쿨을 쓰게 됐는데. 그랬군요. 아내 덕에 찾아온 17년 만의 전성기, 연이어 승승장구하죠. 너 결혼했잖아.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애도 있잖아! 와, 머리끝까지 화가 난다! 노총각 정준하 씨도 미모의 신부 니모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진짜 아, 보자마자 이렇게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요. 결혼 후 아내 외조하는 개그맨으로 등극. 그, 자, 무한 사랑받고 있는 아내의 내조는 과연 어떨까요? 어떤 음식 잘하세요? 이제 그런 거 하고, 저, 토스트. 태어나서 제일 잘 받는 제일 잘 받는 괜찮아. 이게 비법이 있구나. 아침에 토스트예요. 제가 보니까 토스트 먹어요. 무조건 과음해도. 죄송합니다. 전날 과음해도 무조건 토스트예요. 아, 저기, 진짜 배고픈 날은 한 3장 먹고요. 개그맨 1호 부부 최양락, 폐현숙 씨를 시작으로 많은 개그맨 커플들이 탄생했는데요. 이봉원, 박미선 부부도 있고요. 박준영, 김지혜 부부까지 개그맨 커플에도 계보가 있습니다. 신개그 커플들이 있죠. 신혼 3년차 닭살 커플 김원효, 신진아 부부. 신진아, 가명 여봉보, 별명 현애라 신공주. 네. 2011년 9월 25일 김원효랑 결혼했잖아. 형 얘기 정말 화려해. 세계에서 제일 이쁜 꽃 신진아. 다른 사람한테 눈 한눈 팔면 안 돼! 별로 나중에 미래의 우리 집이야, 이게. 아, 한 대씩은 사시려고. 계속 그렇게 손을 잡고 계실 거예요? 예? 아니, 아니요. 아니, 여기. 여기는 여기도 잡으면.